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 사건 발생, 폭력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김현 의원의 모습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국회과장이 관여했었다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성실히 조사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성실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왜 조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셨다고 생각하세요? 5개월 동안. 조사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아니, 5개월 동안 지금 검찰 수사가... 그거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폭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 김현 의원은 표정이 조금 재밌게 보이기도 했는데, 여상원 변호사, 예. 피의자 신분으로 일단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어떤 겁니까? 아, 근데 그 검찰에서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게 아니고요. 네. 아, 작년 9월 달에 그 사건이 터지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로 작년 10월 28일에 송치했는데 당시에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피의자로 소환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뭐냐면, 야, 왜 검찰이 도대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의자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거, 그 뭐 특혜 아니냐? 바로 이건데 저희도 그동안 아주 줄기차게 지적을 했어요. 어떤 겁니까? 진짜 이거 오늘 보니까 검찰에서는 뭐 정상적인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전에 김현 의원 그 대답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이더라고요. 예. 무슨 내용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태도를 물은 게 아닌데 네. 계속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여성원 변호사께서는 많은 걸 기대하고 보셨나 보네요. 예. 근데 그 이거는 결국은 검사의 수사 의지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사가 그 저게 검찰청의 통상의 미제 사건 처리 기준이 3개월이거든요. 네. 그 3개월 내에 처리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 기소하면 기소하고 안 되면 무혐의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검사의 수사 의지가 약했다는 증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 자, 이 형사소송법 257조에 보면은 3개월 내에 어쨌든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내에 처리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1월 28일 법정 시한이었고 물론 이게 훈시 규정이긴 합니다만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겨서 어제 검찰에서 소환을 했다 이렇게 된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우리 검찰은 이 국민들의 생각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남희 팀장, 네. 검찰에서 설명한 걸 보면 문제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 논리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예, 이걸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10월 20 김현은 예. 5개월 만에 이제 소환한 이유를 검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김현 의원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 피의자, 또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를 꾸준히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대한 사건 자료를 검토했고 그렇게 절차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김현 의원 5개월 만에 소환한 것 문제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검찰이 좀 국민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느라고 좀 늦었으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느라고 했고 오늘 진술에서는 네. 어떻게 과거보다 진보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검찰이 지금까지 뭐 하고 나서 본인들의 어떤 검사들의 개인 비리나 이런 게 들키기 전에는 예. 어떤 그 수사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아마 그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동안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 어떤 그 조목조목 지금 아까 뭐 피해자 조사나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관련자 조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김현 의원이 어쨌든 가장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저 소상하게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뭐 김현 의원의 진술까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김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은데 어떠한 내용을 와서 진술했다. 이런 정도는 어떤 곳에 관해 질문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설명을 해야 어떤 검찰이 좀 국민에게 비교적 덜 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대리기사였던 이 모 씨였습니다. 그 대리기사 콜을 받고 달려갔다가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6개월 만에 조사를 받게 된 이 상황
이모 씨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제가 오늘 오후에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김현 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지 5개월 만에 조사를 받은 건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뭐 늦었지만 그래도 통화를 했으니까 네. 이제 처리되나 보다 이렇게 봤고요. 그 예전에 처음에 검찰에서 조사받으신 게 언제였죠? 1월 달에 받고 12월 달에 받고 두 번은 나갔다 왔고요. 최근에 이제 나갔다 온 것까지 세 번 나갔다 왔고요. 세 번째 나갔을 때는 조금 제가 검찰 좀 항의를 좀 했죠. 네,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피해자인 저는 벌써 세 번째 나오는데 가해자 쪽은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던가요? 제가 자기네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김현 의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어때요? 공정하기를 바라는 것뿐이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는 있어요. 혹시 김현 의원 측에서 그 이후에 연락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사과를 한다든지 있었습니까? 아, 전혀 저쪽 연락 오신 게 없고요. 세월호 유족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좀 서운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서운한 감정을 밝히고 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 원래 뭐 사과도 한다고 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김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사과도 안 했다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검찰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경찰 수사 때 당초 경찰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 정작 그 피해자인 그 대리기사는 그 계속 막 불러다가 조사를 장시간 네. 그것도 그 조사를 받게 하면서 이 가해자의 특히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어쨌든 당신의 많은 논란이 일으켰던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경찰. 자, 경찰은 그 어떤 그런 이런 정치의 눈치를 본다. 그러면 검찰에 넘어가면 좀 달라지겠지. 네. 하는 사실 국민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검찰은 정말 수사를 지휘하는 기관이고 소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다름없는 어찌 보면 경찰보다도 더 심하게 눈치를 보면서 5개월간 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지금 그 피해자인 대리기사로 하여금 저런 불신을 쌓게 했고 저것은 비단 대리기사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같이 느끼는 심정 아닐까 네. 싶습니다. 아마 대리기사분께서는 자기가 피해를 저 일로 당하지 않을까. 이 권력자로부터 검찰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지켜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약자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저희가 더 눈을 부릅뜨고 검찰의 수사 사정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다른 얘기 하나 조금 더 해볼게요. 김현 의원 말고 한명숙 의원도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인데 2심에서까지 지금 징역형이 나왔는데 계속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재판 기간이 지금 4년 예. 넘었습니다. 4년 8개월인가 그렇더라고요. 8개월인가 그렇고요. 설명을 예. 드릴 텐데 또 하나는 신영철 전 대법관 채무로 이제 그 관련 사건 담당하는 대법원 제2부가 계속 공석이었고 근데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일자가 이제 4월 7일로 드디어 잡혔거든요. 이제 박상욱 대법원 후보자가 통과가 되면 사건이 좀 진행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요. 일단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의원의 9억 원 수수 혐의 재판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 기소가 됐는데 1심은 2011년 그 말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네. 바로 2013년 9월에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그러니까 한명숙 전 대표가 한모 대표에게 9억 원 네. 정도 받은 것이 맞다. 라고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법원에서는 계류 중이고요. 1심 판결이 왜 엇갈렸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모 전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진술의 그 신빙성이 엇갈린다. 말을 뒤집었다고 해서 1심에서는 그 무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진술을 번복했어도 최초 진술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이 숙소 네. 1억 원을 썼는데 바로 이 한모 씨가 준 돈과 일치한다. 수표가 일치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2심에서는 바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네. 결국 재판 기간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8개월째 진행 중이어서 역대 최장입니다. 네. 역대 최장.
2년이면 사건이 종료가 되는데 굉장히 두 배 이상 끌어왔다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한명숙 의원이 지금 받아온 세비도 3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상훈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아까 그 우리 이남희 팀장께서 그 신영철 대법관 퇴임으로 좀 늦어진 것 같다 했는데 네. 사실 대법원에서 네 분이 한 재판부를 이룹니다. 네. 그중에 한 분이 퇴임하더라도 세 분이 재판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 후임 대법관이 보충 안 되면 세 분이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건 재판관이 대법관이 안 계셔서 이게 늦어진다는 것은 사실 변명이 안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선거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1년 이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전부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치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결론을 내려라.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신 대로 3억 원의 세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지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이내에 했어야 되고 네.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대법원에서는 사실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하급심의 판단을 바꾸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어떤 법리에 관한 다툼이 아니고 돈을 줬냐 안 줬냐,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냐에 관한 사실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이건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보통 사람이라면은 원심의 정권 사항이다. 1, 2심에서 판단할 문제다 해가지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리 문제도 아닌 돈을 줬냐 안 줬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2013년 10월에 온 사건을 지금 2년 1년 6개월이 되도록 아직 결론 안 낸다는 것은 대법원의 어떤 직무유기다. 뭐 그까지는 제가 법원 예. 출신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이게 어떻게 보면 한명숙 총리한테 특혜를 준 거죠. 특혜를 준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했거든요. 네. 그때 법정 구속을 하면 무조건 4개월 내에 결론이 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불구속이니까 이게 지금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법원 그리고 검찰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기를 저희가 또 한번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마무리합니다. 자.